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이죠.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재용 이 재판. 오늘 뭐 선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야, 참 심각하다. 예, 이 검찰의 이 기소 내용 19개 혐의에 대해서요. 전부 무죄를 때렸어요. 이거 제2의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예. 이거 양승태 대법원장도 47개 범죄를 갖다가 전부 무죄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19개, 이게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 범죄를 갖다가 전부 다 무죄를 때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삼성, 여기에 삼바 이제 분식회계도 전부 다, 지금 이제 무죄로 선고를 했고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위법이 없다.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야, 전부 다 무죄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회도 한번 열렸잖아요. 수사심의회에서도 이거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결국은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와 이거 손실 삼성전자가 입은 손실과 이재용 회장이 입은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거 말이죠. 또다시 소송 제기하면 이거 국가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30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1심에서 말이죠. 19개를 전부 무죄 때렸다. 2심, 3심 가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요. 이 자료화면으로 중앙일보에서 아주 중앙은 아무래도 삼성이다 보니까 조목조목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이죠.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도 중요 대목대목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중요 대목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분석하고 있는 이 자료화면을 띄워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동시장을 가서 난리가 났어요. 가는 곳곳 아주 대대적인 그 지지, 이 환호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론 수사에 다 녹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결국은 고정 연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 목요일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바람이 요 붐합된 바람이 이 구정에 이 밥상머리에 대화의 중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면에 이재명이는 반드시 이 밥상머리에서 아주 그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둘이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그 경동시장 방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제대로 좀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정의연 요 비리 그다음에는 노무현 센터의 건축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 요거를 다시 또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이 회계사를 하면서 수십 년간 하면서 쭉 해왔는데 보니까 직업 중에서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별로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비대위원이 돼가지고 이걸 이슈화 시키니까 사방간 데서 다 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배우 하면 남궁훈 씨. 이거 뭐 모르는 분이 없죠. 남궁훈 선생이 세상을 오늘 떠났습니다. 예. 그 이제 본명은 홍경일신데요. 자, 이 아들이 홍정욱 전 의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뭐 심심한 이제 조의를 표하고 관련 내용 간략하게만이라도 하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영화계에서는 아주 뭐 산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라도 이그 별세와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삼성 이재용 이 회장과 관련해서 우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삼성물산을 지금 합병 과정에서 제일 모직하고 이게 이제 주가 시세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영권을 갖다가 불법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예, 요런 지금 이 혐의가 주 혐의가 되겠고 그 과정에 또 하나 이제 삼바 분식회계 혐의도 같이 다 묶어 들어갔는데요. 모두 다 19개 범죄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게 2020년도 9월에 이 사건을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는 이제 1851일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한 5년 반 이상이 걸렸는데 3년 반 정도가 걸린 거. 거의 뭐 기간적인 면에서 보나,
아, 상당히 흡사점이 많다. 그래서 오늘요, 형사 25-2부 재판장이 박정재 부장판사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야, 이거는, 야, 검찰을 이게 법리에서 이렇게까지 다룰 수가 있나. 팩트에 대한 해석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검찰에서 이거 다, 이 증거를 전부 다 첨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뭐 소설 썼다는, 공소장이 소설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그 다음에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요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재판부장도 관련 대법관들 전부 다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핵심 혐의는요, 2015년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정했다. 조작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에도 이 관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요,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2020년도 6월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그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재용 회장을 갖다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비롯해서 무려 19개 혐의로 기소해서 무리한 기소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요때 담당 수사의 부장 검사가 아마도 지금 이제 금감원장 하나 하는 지금 이복현 검사가 이 수사에 아주 그 핵심 검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만 목적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병한 것은 이 사업상의 목적, 즉 경영상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두 회사 간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말이죠,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 씨, 즉 최순실이죠, 측에 말세필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뇌물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혐의로다가 이 유죄가 떨어졌잖아요. 최순실이랑 전부 다. 이 말세필. 예,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여기서 유죄로 판단을 내렸다 한다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무입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튼 막 어려운 판결인데, 예. 그게 유죄이긴 유죄인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유죄 근거로 쓸수 없다는 거죠. 위법성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또는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서 합병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힘들다. 예. 자, 요렇게 오늘 판시해서 전부 다 19개를 갖다가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예, 도표로다가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가 아주, 아주 쉽게, 예, 지금, 예,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에서요,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미전실이 특단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가 조작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수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똑같으죠. 그리고 프로젝트 지문권은 악랄적 불법 승계를 계획한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 이 승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지문권을 지금 내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죄 이유는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 노력은 이건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 예, 꼭 불법 승계를 목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업적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병 성사를 위해서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했다. 예,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했다. 주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시세 조정.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를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의결 절차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합병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고 허위 호재 공표를 동원했다. 요런 얘기요. 허위 사실. 그래서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법원에서 했느냐? 거짓 기재나 은폐, 또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에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임 협의에 대해서도요. 이 검찰에서는 이 회장 측에 유리하게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그리고 주주들의 기회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요.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법을 우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검찰 주장은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갖다가 4조 5천억 원이나 부풀려서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반론하고 있느냐?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분식 회계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원천적으로 아예 회계사들이 이 회계 똑바로 제대로 관리했지 분식 회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 측 주장하고 이 오늘 법원 측 판결하고는 조금이라도 공통점이 없어요.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정반대되는 유죄, 이유를 댄 거예요. 야,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중앙일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리한 건데요. 이 사건 일지를 보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하여튼 뭐, 요게 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이재용을 2016년도 6월에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대는 증권 선물을 위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작이 됐고, 2020년도에 이재용 회장을 갖다가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2월 5일 날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5월부터 2024년도 2월 5일까지 3년 아까 5개월이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경영상의 손실, 과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 검찰의 이 공소, 검찰의 이제 수사, 이거, 이런 기회 말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 이재용 삼성 회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검찰의 이 기소권 남용, 무리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시스템. 뭐 지금도 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는데, 단순하게 인사상 불이익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에 관해서는요, 뭔가 이중 삼중에 모니터링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이제 영동시장을 갔어요. 영동시장에서도 아주 많은 또이 지지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시장 방문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구정이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뭐 지지도 호소하고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생을 챙기는 그야말로 이제 여권 당 대표의 입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현장을 잘 챙긴다라고 하는 또어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정치 철학, 요런 것들을 갖다가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동시장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와 이제 구리, 김포 이런 데 가서도 지금 민심 행보 굉장한 이제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요. 경동시장을 방문해가지고 건어물, 청과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온누리 상품권하고 현금으로 직접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상점에 들어가서 어묵, 번데기 이런 것을 또 시식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경동시장 안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왔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하나당 300원씩의 상생 기금으로 경동시장 상인의 후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전라남도 광주를 갔잖아요. 광주시. 그 양동시장에서 정부 여당의 민생 공약을 비판했어요.
민생 공약에다가 이건 공약이 아니라 당장 하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이재용이가 비판했어요. 요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정책들은 공약과 동시에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자기처럼 포퓰리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게 시키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야당의 당대표 이거 수권정당 맞습니까? 대한정당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여론조사하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요. 결국 죽비를 때려야 하는데 그 죽비가 바로 선거라라고 이제 이재명이가 언급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재명이는 매번 때리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부 주민들이 이 청량리역을 지나는 수인 분당선에 증차를 요구했는데 요것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준연동형 비례제 표제 요건 이제 오늘 광주에서 밝혔잖아요. 왜 모든 것을 이재명이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냐. 비례대표제를 갖고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예. 요러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비례대표제 준연동력 2020년경부터 24년 2월 오늘까지 이재명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달라. 단순히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무위성 전당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대표가 하는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는지 참 의심 의문이 된다. 예. 왜 무위성 정당 절대 안 된다라고 해놓고서 무위성 정당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만났는데 거기서 연동형 비례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 몇몇의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 아니냐? 예. 자, 그러면서 왜 국민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냐? 그분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의석, 의원, 의석을 나눠먹는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제대로 맞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가 이제 국민한테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대로 또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대위에서 지금 이제 정의연 5억 원의 국고부정을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자부담금 19억 원을 부담했다고 돼 있는데, 이 자부담금 19억 원이 입금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바로 또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정의연이 여가부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자부담금 19억 8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굳이 흔적을 따지자면 여기 딱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데 자부담 19억 8천 원 내역서라고 해놓고서 구체적인 날짜와 계좌번호들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정의용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노무현재단 건축비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종로 원소동에 있는 노무현센터 이걸 보면 평당 2,100만 원 이제 봉하마을의 경우는 평당 1,600만 원 건축비가 들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을 보면은 20만 킬로미터를 넘게 달린 중고 소나타를 갖다가 1억 원에 산 것이다. 이런 거나 더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건물과 같은 형태를 노무현 건물 재단 같은 형태를 갖다가 멍텅구리 형태 중간이 텅 빈 형태라는데 이 아파트와 달리 중간이 딱 비어있어서 훨씬 싸다. 근데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평당 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종로 D타워나 잠시에 있는 건물인데 노무현재단 건축비가 2,100만원인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요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죠. 이 야권 인사들과 관련해서는요. 이분들은 항상 죄를 지어도 상대방을 타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데 송영길이가 돈 봉투 사건을 저지르고서도 검찰 앞에 가서 큰 소리 쳤고 조국 김우기 혐의는 거짓 콤비 이거 출판 기념에다 뭐다 해서 지역 투어 쇼까지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선 부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제가 3년여간 수차례 정의연대 그 다음에 노무현 재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반구도 없다가 이번에는 공식적 입장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비대위라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오니까 말이죠.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본인이 회계사 27년 차인데 사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김경률이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예, 김경률 관련은 말씀을 드리고, 남궁훈 선생과 관련해서 뭐 제가 이 자료화면을 안 보내더라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흥정욱 전 의원의, 예, 홍정욱 전 의원의 이제 부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궁훈 선생이 결국은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이제 이 90으로 돼 있고, 노환으로 떠났다. 그래서 남궁훈 선생은 뭐 60년대, 70년대 한국 완전히 뭐 영화계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자, 그래서 외모가, 지금 이제 그레고리 패하고 비슷하게 해서 한국의 그레고리 패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이 다시 오면 또 빨간 마누라, 4시 이런 작품에 출연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34년 경기도 양평 출생이고 한양대 화공학과를 다녔는데요. 당시에는요, 교수나 외교관의 뜻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도 준비했는데, 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영화계에 입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의 부친인데, 1남 2녀 중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홍 의원이요. 그래서 세 남매를 모두 미국으로 유학 보낸 이 남궁훈 선생인데, 반무대 행사 또는 이제 애로움을 출연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홍정욱 의원하고 남궁훈 선생 이 사진을 한번더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요, 정말 그 대한민국 영화계를 뭐 완전히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신 아주 유명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배 배우 여러분들께서 이 남궁훈 선생의 예, 또이 맥을 예, 이을 수 있게 또 연기 활동을 아주 잘하는 예, 또 그런 예, 후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컬처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원로 배우들, 그리고 이제 젊은 배우들이 이러한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를 저도 바라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